예능 개구만 옥타 무시코콜 이수정 얘가 누구 몸에 들어간다고 얘네 이용한 뭐 변신하는 영화요? 쓸데없이 길쭉하기만 한데 남자들은 환장을 해야죠. 그미 이것이 무엇이야? 남자들 꽤나 훌륭했구먼. 내가 봐도야 좋다야 좋을 때야.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짓이요? 달이 안 오므려? 바람 들어 이게 집이야. 여자가 조심치 못하게 무슨 짓이요? 저 짓이 저게. 이재칠 32살 변호사 특이사항. 어머 모태솔로래. 멀쩡하게 생겨서는 여자만 보면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친다고? 이러니 뭐 일은 제대로 하겠어? 맨날 남자들하고만 영화 찍더니 이제는 섹시 코미디요? 너 성공했다 얘. 아이고 근데 저렇게 찌질해서 어쩌면 좋을까 저거. 근데 얘가 누구라고? 송삼동? 난 잘 모르겠는데. 미친 거 맞지? 얘는 또 뭐야? 제칠이 친구라고? 조현구 48수생 강남 환타는 뭐요? 매일 밤 여자를 갈아탄다는 그 강남역 환승센터? 이런 미친 이거 지랄이다 이 새끼. 이거 뺀질뺀질 기생 오리비 같이 생긴 놈. 이거 생긴 대로 놀긴. 아이고 좋구만. 아까 그 찌질이 보고 나서 뭐 그거 뭐냐 뭐 안구 정화 그래 안구 정화 됐네. 아이 좋네. 뭐 서초동 최고의 꽃미녀 변호사 어디 누가 어디 얘가 꽃미녀가 뭔진 아니. 애가 그냥 뭐 눈에 빛이 빠진 게 맹하게 생겨서 그래서 어디 변호 일이나 제대로 하겠니. 근데 저 모태솔로가 10년이나 짝사랑했다고. 저것도 제대로 된 눈은 아닌데 눈이 갔네 얼른. 이게 어디가 좋다고 이걸 10년이나 쫓아댕겨. 아무튼 이것들이 죄다 모여서 찍은 게 그 뭐 미스코리아인지 뭐 미스체인지 마이 미스테이크 그 극장 안 오면 아주 다 뒤져 혼나요.